우선순위로 할 건데, 그래서 처음에 할게그 빈칸에서 15번 할 거라 그랬고, 은우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빈칸이 어렵기 때문에 살짝은 찍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풀어봐. 조금 이따 시간 줄 때. 그 다음에, 야! 지우야, 너 자리 지금 얘한테 뺏겼거든, 삼각이한테. 그래서 여기 앉아. 요걸 아니면 좀 끌고 와도 돼. 그 다음에 20번, 어법 20번 할게요, 여러분, 이따가. 많이 틀린 거 먼저 할게요. 20번. 그 다음에 23번도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 잠깐만. 지수 틀린 게. 아, 우선. 아, 있구나. 지수 틀린 거 있구나. 아, 18번 안 해줘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15번을 우리는 풀 건데, 지우야, 이거 펴. 15번 지금 풀 건데요, 여러분. 다 만져봤죠? 지금. 네명다 15번 피고 지금 답을 왜 적었어? 답 적으면은 그거 생긴단 말이야. 약간 선입견 생긴단 말이야. 그냥 답 없다고 생각하고 너가 주관식으로 풀어 알겠지? 자, 여러분 15번 지금 펴셔가지고요. 은우 포함해가지고 지후랑 은우 포함해가지고 아 눈에 뭐 들어갔어. 이거는 아닌데 눈에 뭐 들어갔으니까 30초만 줘야겠다. 뻥이고요.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1분 30초 동안 다시 읽으세요. 읽고 시작합시다. 준비. 15번이야잉. 시. 30초 남았어. 자, 여러분. 지문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쭉 읽으셨죠?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못 읽은 사람은. 자, 보세요. 주제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뭐야? 여기 빈칸 문장 먼저 볼게요, 우리. 그래야 뭘 채워야 될지 알면서 예상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자, 빈칸 문장 보세요. 15번. 자,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conclude 뭐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렸습니다. 대절이라고. 자, 지금 3형식 문장이죠. That much of the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 is due to their 자, 요렇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인 거 보이죠, 여러분? 목적어 자리 대절 온거 보이지? 자, 과학자들은 결론 내립니다. 자, 대절 안에 이제 완전한 문장 나올 거 아니야. 완전한 문장 찾으러 가자. Much of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 요게 뭐야? 윤찬, 요게 대절 속에? 주어, 옳지. 윤찬, 이게 대절 속에? 동사,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 전치사구가 부호가 될 거야. 자, due to. 아.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아기들의 기술의 많은 부분은 빈칸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기들이 언어 학습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아기들의 언어를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빈칸 때문이래. 아이들의 언어 학습 기술은 빈칸 때문이래. 그럼 우리는 오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아이들의 언어 학습 기술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주제문일 거니까, 그치? 이해가니? 자, 읽어볼게요. 너네 오늘 다 졸려가지고 너네 시켜야겠다. 시킬게, 그러면. 네, 윤찬아, 첫 문장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Overtime! 첫 문장이 뭔지 너 모르는구나. 아, first sentence를 얘기한 거야. 발음 왜 이렇게 좋아, 얘? 너네 들었어? 너네 얘 지금 원어민 발음 들었어? 뭐야?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자 윤찬아 너가 주어랑 동사랑 다 찾아줘야 돼. 자 주어 어디 있어? 동사 어디 있어? 옳지. 목적 어디 있어? 아까 읽었으면서 안 읽어. Expectations. 윤찬아 전치사 뒤에 뭐 나와? 아 원래 전치사 뒤엔 뭐 나와야 돼? 명사. 그럼 이건 뭐야? 명사. 명사. 알겠지, 여러분? 전치사 뒤 명사니까 저게 뭐든지 간에 그냥 명사겠죠, 그쵸? 자, 윤찬아, 해석도 해야 돼.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컨스트럭트는 이제 여러분 건설하다, 뭐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겠죠? 자, 윤찬아, 뭐를 형성한대? 그게 뭐야? 익스펙트의 명사형이네? 기대, 예상. 응. 기대를 형성합니다. 예상을 형성합니다. About, 뭐에 대한? What sound? 그래 맞아 너의 말이 맞아 what 어떠니 사운드 꾸며주고 있어서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주고 동의예요 이건 부사고요 자 해석해봐 윤찬이 해석 못하면 지수한테 갑니다 이거 일부러 안 하는데 어떤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에 대한 그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자 해석이 됐어요 지우야 그치 우리 이거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됐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한테 해독을 시켜볼게요 지우야 이거 해석됐지 이제 아기들은 만든대 기대 예상을 뭐에 대한 어떤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에 대한 기대를 만든대 뭔 소리야 지우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은 이거 그거 줄게요. 초코 줄게요. 은우야 이거 뭔 소리야? 은우 자면 안 돼. 은우 자면 안 돼. 은우 껌 먹자. 은우 껌 먹자. 야, 껌 누구? 지우? 지우 껌 먹자. 특별히 하나만 줄게. 은우 껌 먹자. 두 개? 세 개? 다섯 개? 지수 껌? 지수 하나? 지금 나는 포켓하고 있어. 괜찮아, 껌 먹자. 안 졸려? 아, 은우, 이거 뭔 소리야?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지수야, 설명해봐. 아, 껌 먹어서 못한다고? 윤찬이밖에 껌안 먹는 사람 없으니까 윤찬 설명해 봐. 첫 번째 게뭔 소리야? 이 주제문일 것 같은데? 뒤집히는 거 없잖아. 그냥 그대로 가잖아. 뭔 소리야 이거? 자,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봐. 윤찬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응애, 김윤찬 응애. 내가 가겠지. 뒤에 뭐 나와? 먹지 않냐? 맘마? 어, 그치. 어떤 소리가 뒤에 나올지. 물어봐, 윤찬, 물어봐. 지우야, 물어봐. 윤찬이 시키라고? 윤찬아, 물어봐. 응애. 진짜 웃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뭔 소리인지 대략 알겠죠? 그쵸? 자, 2번 문장은 누구 시킬까요? 네, 그래요. 당신이에요. 울고 있는 당신. 데이가 이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거 그냥 전치사 명사야. 동사가 hold 목적어 찾아봐. 중간에 낀 전치사 명사 무시해도 좋아요. 옳지. 우와, 팔 유연하다. 자, 은우야, 이 대시 뭔지 맞춰봐. 슈루루. 아? 꾸며주는? 이름은? 주격? 관계대명사. 옳지, 잘했어요. 자, 우리 은우가 해석도 할 거예요. 자, 읽고 해석할 거예요. 안 읽으면 또 안 민망하죠. 자, 읽어야죠. 자, 시작. 잘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난 줄 알았죠? 해석도 해야죠. 자, 아기들은 홀드 뭐해요? 가져요? 아, 해석 혹시? 응. 아, 이거 나중에 해도 돼. 패턴을 가집니다. 어떤 패턴이요? 어컬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그치, 잘했어. 자, 어떤 패턴? 발생하는. 자, on a regular basis. 이거 수거처럼 쓰이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규칙적으로라는 표현이죠. 자, 계속 해봐. 패턴을 가져요. 어디에? 기억 속에. 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패턴을 기억 속에 아, 가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야,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를 아이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비슷한 소리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 뭐야? 맘마? 먹자. 윤찬이? 이리 와. 윤찬이 손, 윤찬이 앉아, 윤찬이 빵! 막 이런 거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어떤 소리를 언제 들을지 안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랑 비슷한 말이네까지 자기가 다시 읽고 잡으세요, 잡고 가세요.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서 그래. 자, 내가 무슨 말 할지 맞춰봐. 윤찬이! 내가 무슨 말할것 같아? 윤찬이! 빵! 옳지.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안 돼요. 자, 무슨 소리가 언제 나올지 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머리에 갖고 있대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우리 지수 시켜야지. 자, 지수야. 주어 한번 찾아볼까? 데이, 동사 한번 찾아볼까? 메이크. 아무것도 안 나와. 펜이 안 나와요. 메이크, 목적어 한번 찾아볼까? 하이포테시스라고 읽으면 돼요. 응, 하이포테시스. 자, 그들은 like는 전치사다, 얘들아.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자, 그러면은 like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 지수가. 그들은 저거와 같은 아, hypothesis, 가설이에요, 가설. 그치, 가설을 만듭니다. 자, 그들은 만듭니다. 가설을, 이렇게 목적어. 가설을 만듭니다. 요런 가설을 만든대. 자, 그럼 지수가 계속 해석을 할 건데. 자, if I hear this sound first. 야, 여기까지 해석해보자. 시작! 만약, 내가. 그치, 이 소리를 들으면, it. 그것은, will be followed, 뭐 따라와질 것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소리가 나올 거야? by
떼짱. 어, 저 소리에 의해서 따라와질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 다음에는 저 소리가 나올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대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윤찬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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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소리가 나오면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올지를 다 가설을 세운다니까? 우유! 우유! 어, 그래. 윤찬아, 혹시 기저귀. 아, 얘는 애기 시절을 너무 한참 전에 지나가지고 잘 못하네요. 나 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아, 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이제. 자, 과학자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많은 아기들의 그 능력, 언어학습의 능력이 그들의 뭐 때문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읽은 걸로 쳤을 때는 뭐 기대를 구성하는 거, 뭐 가설을 세우는 거, 뭐 요런 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더 읽어보긴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왜냐면은 내가 빈칸이 가운데 문장이 있을 때는 앞에보다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뒤에 좀 무게 실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후야. For babies. 자, 주어 찾아봐. 디스. 동사 찾아봐. 목적어 찾아봐. 대절. 자, 한번 지후 읽어주세요. For babies. 잘했어요. 지우 잘 읽었어. For babies, 누구에게? 아기들에게. 자, this는 이제 앞문장이야. 앞에 앞문장은 means, 뭐합니다. 어, 대절이라고. 자, 대절 볼 건데 얘들아, 이거 알아나? appear to 하면은 이거 seem to랑 똑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죠? 자, appear to, seem to,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오케이. 자, 지우가, 자, 아기들은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뭐 하는 것처럼 보여? 그치. pay attention to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close attention 하니까 막 좀 가까운 관심?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야지? 더 심한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겠지? 자, 더 심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우 어디다가? 패턴에다가. 자, 지우야, 대시 뭐야? 대딜은 뭐야 이거? 무슨격?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어떤 패턴? That repeat. 반복되는. In language. 언어. 말.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에다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앞에랑 같은 말 하고 있어, 얘들아. 비슷한 반복되는 패턴을 외운다고 했잖아. 근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나와. 애기들은 기억해요. 삽입. 심표심표 삽입이야. 자, 애기들은 기억해요. 여기 목적어야. 삽입 빼면은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지. How often sounds occur? 이게 의문사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의문사 how는요 여러분 그냥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이제 뜻이 바뀐다. 원래 의문사 how는 당연히 어떻게란 뜻이잖아. How do you do it? 너 어떻게 그걸 하니? 근데 how much is it?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How tall? 얼마나 큽니까? 자, 그래서 어까지가 의문사야? How often까지가 같이 의문사.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야 어디 갔어 검정색. 네? 이거야? 자, 얼마나 소리가 자주 발생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with what inter 어떠한 간격으로 그리고 어떠한 변화 뭐 일단 뭐 이런 규칙을 시스템적인 방법 체계화된 방법으로 기억합니다. 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윤찬아 너 차례야. 빈칸을 서술형으로 한번 채워보자. 자 아기들의 랭귀지 러닝 스킬은 그 아기들의 어떤 무슨 능력 때문이야?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떤 능력 때문이야? 아 껌뱉어? 단물만 쪽 빼먹고? 단물만 빨아먹고 뱉는 거야? 윤찬아 어떤 능력 때문이야? 되게 많아 그냥 아무거나 하면 맞을 거야. 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 맞아 잘 골랐어. 지수도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얘기해도 돼. 지수 뭐 쓰고 싶어 여기다가? 아기들이 어떻게 랭귀지를 배워? 지우야 무슨 말 넣고 싶어 너는? 서술형으로 한번 넣어봐. 무슨 말 넣고 싶어? 네 답을 쓰고 비교를 해. 자, due to their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 때문인 것 같아? 뭔가 얘들아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거를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막 기억해서 예측하는 능력 아니야? 그치? 계속 이 말만 나오고 있잖아. 그치? 이거랑 제일 비슷한 답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봅시다.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1번. 레크, 부족이래요. Of social pressures. 사회적 압박의 부족 때문에 아기가 언어를 배운대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얘들아 비슷해요? 아니 대답 안 해! 비슷해요? 나 온 수업 안 끝내. 그쵸? 자 2번 볼게요. ability, 능력이요. To calculate, 계산하는 능력이래. 통계라는 것을. 여러분 통계가 뭐죠?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규칙을 낸 거잖아, 그치? 좀 뭔가 100% 맞는 건 아닌데? 괜찮다, 냅둬. 자 3번 볼게요. desire, 욕망. to intera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망 고른 사람은요. 그래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답이랑 상관없이 그냥 괜찮은 답을 골랐어요. 괜찮아 보이는 답을. 자.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본문에 나온 적이 있어? 없지? 그치? 틀렸지? 자, 4번 볼게요. preference, 아이들의 선호 때문입니까? For simpler, 더 단순한 sounds, 소리에 대한 선호 때문입니까? 아이들이 더 단순한 소리를 선호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야? 나왔어? 은우 나왔어? 지수 나왔어? 지수 대답 안 해? 안 나왔죠, 그쵸? 자, 5번. tendency, 경향이래요. 경향,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외워놔. 경향, 어떤 경향? To imitate, 따라하려는 경향이래요, 여러분. caregivers. 그 돌봄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라던가. 자, 돌보는 사람을 따라하려는 경향 때문에 언어를 배운대요, 윤찬아? 아니요. 자, 답이 될 수 있는 거 뭔가? 기억하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몇 번이죠? 2번이죠. 오케이? 어렵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 이거 서술형으로 안 풀었으면은 막 3번, 5번 막 이렇게 이상적인 답을 골랐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이상적이지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갈 건데요. 자 20번 여러분 이것도 맞은 사람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훈은 너가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다시 풀어봐. 채점 안 했으니까 답을 안 불러준 상태에서 사실 보는 게 더 좋아요. 20번은요 여러분 아직 풀지 마세요. 2분들 있거든요 이것도. 자 여러분 엇바 풀 때 해석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면은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주어랑 동사가 찾아질 때까지는 해석해야 돼. 왜냐면 주어 동사는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
그게 기본이거든. 어퍼 풀 때. 자, 준비하시고요. 2분 드릴게요. 20번. 시작. 응. Fertilizers. 이거 그, pesticides가 살충되고, fertilizer는 이거, 비료. pesticides가 살충되고, fertilizer가 비료. 여러분, 30초 남았는데, 다 풀어봐. 내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 어떤 문법을 물어보고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너무 졸려. 일어나서 할래? 자, 그러면 20번 풀겠습니다. 풀 건데, 자, 나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너네가 이제 출제자의 입장이 되는 거다잉. 출제자의 입장으로 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하라 그랬냐면은 주어 동사는 찾아야 된다고 했다. 자, 주어 동사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자, 윤찬아, 주어 어디 있는 것 같아? 맨 앞에 있는 명사가 뭐야? The reduction. 그렇지. 이거 묵자. Of minerals in our food. 동사 어디 있어? Is.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살짝 해석해줄게. 나는 굳이 너네 안 해도 되지만. 뭐 미네랄. 우리 음식에서의 그 영양분 미네랄의 감소는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입니까? 전치사 명사 나왔죠? Of using pesticides. 살충제 사용의 결과래요. 아, 살충제랑 그리고 비료의 사용의 결과래요. 오. 자, 지우야. 요거 뭐 물어보는 문제 같아? 이거 뭐 같아? 이 대시 우선 뭐 같아? 그렇지, 관계대명사야. 자,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자, 관계대명사 됐을래?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s래?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지우야. 관계대명사의 특징.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있어요? 네, 선행사 있어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특징은 충족이 됐어. 자, 두 번째 특징. 자,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 관대, 뭐, 위치, 후, 이거, 됐. 얘네의 특징이 뭐였다? 첫 번째로 선행사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야, 두 번째로 얘네 뒤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 그렇지, 불완전. 주어나 목적어나 뭐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게 빠진 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자 지우야, 뒤에 불완전한 문장 잘 나왔어? 뭐가 없어? 옳지, 우리 지우 잘한다. 그러면은 대쓴 거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분석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모의고사 볼 때. 너네부터 이제 바뀌었다? 그 올해부터 그
그 원래 경기도에서 모의고사를 1년에 두 번밖에 안 봤는데 이제 3, 6, 9, 10일 다 본대. 올해부터. 그러니까 너네가 딱 내년에 3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정확하게 1년이 남았네요.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얘들 여기 봐봐. 우리 1등급 만들어 놓자, 진짜 제발. 그다음에 2, 3학년 때 진짜 여유롭게 하자, 얘들아. 이과 갈때 영어할 시간이 없어, 많이 없어. 오늘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고3 때막주 3회 영어 와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건 아니지. 영어 성적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애들은 고3 때주 1회로 바꿔요, 영어를. 왜냐면은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잠은 자야 되니까. 하루에 그래도 4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해놔야 돼. 얘들아, 여기 봐봐.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살충제랑 어떤 비료요? That kill off. 죽여버리는 beneficial 유용한 박테리아 그다음에 막 지렁이 그리고 벌레들 흙에 있는 그 걔네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런 거에 사용 때문에 음식에 있는 미네랄이 죽였다. 아 그러니까 음식에 영양분이 왜 줄었대? 유익한 박테리아 이런 애들을 죽여버리는 비료랑 살충제 사용으로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윤찬아 2번 있는데 주어 어딨어? 마이크로 때린다. Fertilizing crops. 잘했어요. 그럼 윤찬이에게 질문. 이거 명사 단어 주어예요? 명사 구 주어예요? 명사 절 주어예요? 구 주어예요. 와우. 동사 찾아볼게요. 옳지 잘했습니다. 헤즈 레드예요. 자, 그럼 윤찬아,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 같아, 혹시? 너가 출제자야, 시험 출제자야. 해즈에다 밑줄을 걷다 하는 거는 약간 그거 같은데? 해즈레드 쓸 거니? 해브레드 쓸 거니? 뭐 물어보는 문제 같아, 윤찬이가 딱 꿰뚫어야 돼, 의도를. 왜 냈을까, 이 문제를? 이 새끼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니까. 그게 뭐 물어보는 거냐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치. 오, 나름 의도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요. 수일치 물어보는 문제예요. 주어가 단수니, 그러면은 단수 동사를 쓰거라. 주어가 복수니, 그러면은 복수 동사를 쓰거라. 여러분, 참고로. 이거 어법 시간에는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게. 어법 시간에 하나도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게.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맨날 나오는 것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법은 정말 계속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다음에 또 나와요. 그리고 중간고사에도 나오고 그리고 기말고사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자, 수능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한 고2, 고3 가잖아 그러면 어법은 안 틀려다. 맨날 똑같은 거 나오니까. 자, 여기 봐봐 그러면은 윤찬아 그럼 우리 한번 분석해보자. 동명사 주어라 했잖아 너가. 이거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비료 주기. 비료 주기. 단수야, 복수야? 그래요. 신발을 벗을 뻔했는데 맞췄네. 단수예요, 여러분. 요거 아니야. 요 복수 아니야. 야, 주어가 crops가 아니고 fertilizing crops. 비료 주기. 단수죠. 단수 쓴 거? 괜찮아요. 요거 다 맞고, 요거 다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얘들아, 저기 봐봐. 사람이 죽었어. 아니, 뒤집혔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는 거 알겠어. 이거 3번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 누구 시킬까? 지수? 그럼 은우 시킬게. 자, 은우야. 여기 3번 있는데 주어 찾아봐. 동사 찾아봐. 자, 보어 자리에 지금 전치사 나왔는데요. 전치사 명사 나왔는데. 자, 듀투가 얘들아. 자, 적어봐. 듀투는 전치사잖아. 자, 은우야, 퀴즈.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니? 명사가 나와. 그래서 여기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요것도 명사. 요것도 동명사. 오, 씨발. 아, 왜요? 아예. 이런. 오, 씨발. 어떻게 명사가 두 개야? 요럴 때 뭐다. 자, 여러분. 이거 눈치 싸움. 전치사 뒤에
너네 그거 혹시 아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우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I like singing. 자, 여러분, 이거는 요 동명사인데요. 요 동명사거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지금 명사 자리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 동명사 나온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할수 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앞에다가 뭐 목적격이나 소유격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 집어넣을 수 있고요, your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윤찬 아니면 윤찬스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I like you singing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해 너의 노래, 아니 너가 노래하는 것, 너가 노래하는 것. 자, I like your singing. 나는 좋아해 너가 노래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잘 봐봐. 전치사 있고 명사 있고 동명사 있을 때 눈치 싸움 잘 봐.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야, 요게 전치사의 목적어야, 요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동명사 목적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 목적어라고 쓸게. 요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명사, 요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알겠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어머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고 동명사가 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왜 명사가 두 개예요? 할 때는, 자, 요게 뭐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포타슘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포타슘이 being a blocker, 뭔가 막는 물질이, 막는 것이, 막는 자가 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 괜찮아. 자, 일로 넘어가 볼 건데. 지수야, 이것도 어렵다. 지수야, 주어 어딨어? 여기 4번 있는 데서. 마그네슘. 옳지. Lower magnesium levels. 요게 주어야. In soil은 묶어볼게요. 아, 4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다. 여기가 동사 써야 되는 동사 자리니 아니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 걔네를 뭐라 그래? 동사를 딴 걸로 바꾼 준동사 자리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동사 자리니, 준동사 자리니, 여기다 동사 써야 되니 아니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이런 거 써야 되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동사 써야 되는 자리인지. 자, 어떻게, 자, 엔드. 자, 엔드 뒤에다 한번 볼게요. 대략 70%의 farmland on earth. 자, 70%의 농경지, 지구에 있는 농경지가 지금은 acidic, 산성입니다. 자, 지수가 풀어볼게요. 여기 동사 자리야, 딴거 자리야? 동사 자리야, 아니면 명사나 형용사나 딴거 자리야? 자, 지수야.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몇 개씩 있어야 돼? 한 개씩 있어야 돼요. 근데 end 뒤에서 지금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걸로 봐서는 end 앞에까지 지금 주어와 동사가 몇 개씩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 개씩 반드시 있어야 돼. 저기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야. 어떻게 바꿔야 돼, 지수야? 오케이. 자,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토양에서의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요, 또한 발생합니다. 산성 토양과 함께. 그리고 70%의 농경지가 지금 산성입니다. 여러분, 됐죠? 됐어요? 이거 맨날 나와. 자, 여기서 내가 많이 나오는 것만 뽑아줄게, 이따가.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은찬, 네 차례야. 자, indeed, 진짜로.
여러분 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Indeed Infect 이거 무슨 연결사지? 이거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Indeed Infect 왜? 강조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뭔가 좀 주장했다는 얘기고 이거 나오면 뭐야? 주제문이지? 아우 글쓴이님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주제가 이거게 주제문인데 자 주제문 어쨌든 문법 문제니까 문법 풀어봐야 돼자 nowadays 이건 부사야 그냥 요즘 날 윤찬아 주어 찾아봐 그치 주어가 is지 그치 동사는 뭐야 그러면 주어 찾아봐 Our soil. 동사는요? 옳지. 자, 우리의 흙은요, is less healthy, 덜 건강해. And, 그리고, so are, 이거 뭐지? 여러분,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So do I. So am I. 그거 하나 표현 정리해 놓을게요. 여러분, 요 옆으로 넘어와 주세요. 어디다 정리하지? 여기다 정리하겠다. 자, 여기다 정리할게. 얘들아, 그거 봐봐. 주어도 그렇다. 주어도 그렇다. 이거 표현 정리할게요. 자, so 적고요. 이거 긍정문일 때는 so고요. 부정문일 때는 이던데. 자, so 쓰시고요. 여기다가 뭐 쓰면 되냐면요, 여러분.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쓰면 돼.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do, does, did. 자,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비동사일 때는 그대로 비동사. 이렇게 쓰자. 조, 동사. 좋아. 자, 이렇게 쓰면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봐봐. I am, 윤찬이가 말했어. 나는 건강해. 아니면은 내가 적어볼게, 문장을. 여기 봐봐, 얘들아. 아직 안 적어도 돼요. 나 이거 쓸 시간 줄 거야. 봐봐. 윤찬이가 얘기했습니다. 자, 윤찬 is healthy. Healthy. 윤찬이는 건강해요. And, 그리고, 나도 건강해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So, 자, 비동사랑 주어 가면 되는데요. 나도 그래요. 자, 여러분. I랑 어울리는 비동사 뭐 있지? So am I.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비동사일 때 비동사로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윤찬, please. 풋볼. 자, 윤찬이는 풋볼을 합니다. And, 그리고, so. 자, 이때는 뭐 써주면 됩니까? 일반 동사일 때 우리 do, does, did 쓰기로 했으니까. So do I.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뭐다? 주어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알겠니? 자지 말고! 알겠어. 적어놔. 다 자고 있어, 진짜. 계약하니까 피곤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 적었어? 은우가 대답해봐. 윤찬 can play the drum. 나도 그렇다. 조동사일 땐 그냥 조동사. So can I.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볼게요. 우리의 토양은 덜 건강해. 그리고, so, 동사, sure, 누구도 그렇다. 윤찬아, 너가 하던 거니까 계속해와. 누구도 그렇다. 식물도 그렇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딱 보니까 지금 요거를 꾸며주고 있는 이름이 뭐죠? 비읍시옷? 명사를 꾸며주는 비읍시옷이 뭐죠? 부사! 분사죠. 그쵸? 분사인데요, 여러분. 분사인데요. 여러분, 분사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거 물어보는 거야.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를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자, 분사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ing 현재 분사 쓸래? PP 과거 분사 쓸래?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그로운이 맞니? 그로잉이 맞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잘 봐봐. 기억해.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내가 지금 고3 수능 특강 하고 있는데 맨날 나와. 자,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는 우리는 그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즉,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보라 했지. 식물이 그로 뭐 키우니? 아니면 식물이 그땅 위에서 키워지니? 식물이 땅을 키우니? 식물이 땅에서 키워지니? 식물이 일어나서 막 키웁니까, 여러분? 막뭐밥 주면서? 뭔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자, 얘들아, 식물이 우리 강아지를 키워요? 우리 강아지 식물이 키운 거예요? 맞다고요? 식물이 그 위에서 자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쵸? 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관계다. 얘랑 얘는 수동관계다. PP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줄게. 맨날. 그냥 매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매 문제에서. 관계대명사. 매 문제마다 다 나오는 거. 수일치. 이거는 가끔 나오고요. 분사, 능동수동, 동사자리. 자, 이거는요, 여러분, 매 문제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매 문제. 아마 요 밑에 있는 문제에도 있을 거고, 전 문제, 뒤 문제 다 있을 거야, 요 내놓으면. 저거는 정말 그냥 오늘 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시간이 갔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그치? 우리 문법 공부하고 있었어. 우리 단어 볼 거야. 얘들아, 지금 10분까지 쉬었다가요. 10. 몇 분에 다 나오지? 지금 3분이니까 여러분 15분에 다 나오겠습니다. 나 많이 줬다, 많이 줬다. 인심 썼다. 나 너네 거 채점을 했는데 내가 코멘트 달고 줄게. 너 소라, 근데 되게 다행인 건 뭔지 알아? 첫 쪽이 제일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쪽은 첫쪽 같지 않아. 이렇게 수일치 조금 틀리고 some problems인데 makes라고 써놨고 이 정도? 뭐야, 치후 못 틀렸어. 아, 저번에 그거 Promise to 치후 되게 잘했다. 아, 원장님이 잘했다는 게 너구나. 얜또못 틀렸어? 너거안 했어. 너 그거 듣고 오면 하려고. 유튜브 봐. The most successful leaders? Those. 왜 똑같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건 이상하게 썼네. 진짜 둘이 웃긴다. 재밌는 친구들이야. 시험지 보고 이제 바로 차겠다. 누가 함께 될까요?
근데 조건이랑 다는 똑같은 거네. 아, 소라, 우리 내신 그때 들어간다고 했어. 27일. 27일이야? 그냥 자주 하고, 제일 그냥 평범하게 자주 하고 들어갔어. 40, 31에서 34. 선생님, 1. 졸업장 있나요? 아, 나 잘.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냥 아니, 상남자한테 빌려. 상남자, 헤이. 헤이, 상남자. 헤이, 상. 아, 상남자라는 게못 알았네. 중남자. 중남. 뭐야? 노이즈 캔슬링 꼈어? 너못 알아들어? 괜찮아, 단어 짜나 더 있어? 아, 누구이라서 내가 안 해? 어떻게 알지? 31에 34네. 괜찮아, 너도 31에 34였어? 네. 윤찬아, 왜 이렇게 여유로워? 왜냐면 응. 이틀 외웠어. 이틀 외워서 외워졌어?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단어장이 아예 없어. 아니 제가 집에서 저번에 넣었던 것 같은데 안 넣었는지 안 보여서. 오늘 헤드뱅잉 한다. 너무 피곤해. 나 너 너는 시험지에 내 얼굴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더잘 보지 않을까? 잘라가지고 저쪽한테 전화해. 뭐 목 잘라달라고? 목 자른다고? 아니죠, 원장님 넣어야지. 아이고, 자꾸 광고가 나와가지고. 광고 너 꺼져! 역시 말해 잘 듣네. 정사각형의 비율을 잘라서 저장하고 진짜 늦는 거예요? 카톡 카톡으로 보내서 원장님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늙었다. 마음이 아프다 갑자기. 턱상 늙으셨나요? 응? 턱상 늙었다. 턱상 늙었어. 선생님은요? 나는 뭐 항상 아름답지. 80세에도 이렇고. 아니 이거 봐봐 원장님 진짜로 이해했었는데 공중 많이 늙었다. 아 이거 잠깐 녹음되고 있잖아. 아니 많이 늙었다.
지금 되게 짠해서 그런 건데. 지금 얼마나 일이 힘들면. 아, 선생님은 안 힘드세요? 난 덜 힘들어. 와, 그 상태를 보나요? 네, 100점 기원합니다. 두 번 여기 때문이죠? 아, 한 번 기원했어요. 언경 6. 혹시 제시한 볼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정답은 사진 넣지 말까? 정답 뜯어? 넣어요. 정답 뜯어라고? 넣어야죠. 정답이 있는 건 잘라서. 내 컴퓨터가 꼬아가지고. 자, 가져올게요, 나갔다가. 아예 그냥 저기서 가져올게요. 아, 보고 계세요. 갈게요.
드디어 여러분 접으십니다. 자, 접으시겠습니다.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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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설마 시험을 망치진 않겠지? 설마가 사람을 잡는데요, 선생님. 설마 언제나 들려야지.
명사예요. 61번 61번이요? 아. immediate 약간 immediately 이거의 형용사형 사랑 61번 힌트 다시 61번이요? 네. immediately의 형용사요 보고 있네.
누가 너무 좋아. 바꿀까? 윤찬이랑 소리 바꾸고 지수가 은우 주고 은우가 지수 주고 지수가 지수 줄게. 지수가 너 못 바꿔? 왜? 망했어? 저도 망했는데. 그냥 틀린 걸로 해. 공주예요? 피터 공주? 피터 공주. 즉각적인. 즉각적인.
맞네요. 뭐라고? 아, 그럼 그냥 살짝 말해도 돼. 둘이 좀 친해졌다. 대화가 되네. 알겠어. 잠깐만요. 은우 몇 점이야? 세 개요. 어머 어머, 은우야 살아 있어? 크게 바꿔줬어요. 아쉬운 점 좀. 초리과 아직 안 나왔지? 좀 어려워. 지수야, 언제 대시 볼래? 오늘! 이 예쁜 시험지로 제시를 보세요. 지후 몇 점? 두 개. 와우. 여태까지 본 사람이 두 개 틀리고 세 개 틀렸네요. 자, 기대되는군요. 소라, 윤찬이 몇 개야? 글쎄요. 왜? 글쎄요. 윤찬아, 너 몇 개야? 글쎄요. 오! 어마어마하구나, 오늘. 이야, 여태까지 본 사람이 전부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름 안 되는데. 설마, 과연 우리 소리만. 이름 안 되는데. 한 입에 먹니, 한 입에? 이거 엄마한테 가도 돼요? 구경할래요? 자기 시험지 한 번씩 구경할래요? 구경하고 다시 줘. 영경이 봤지? 영경아, 이거 너 시험지 봤지? 오늘 구경할래? 지수 구경해. 다시 줘. 마음이 아프네요. 뭐? 그니까. 그니까. 야, 지우가 지금 더 most successful leaders, knows 써놓고 지금. 너도 똑같은 거 있잖아. 어떤거죠? 어, successful. 아까 언니한테 은우는 시제를 못 맞추네라고 했는데. 알지 못했다. 지금 did not know. 야, 이거 맞는 거 are wondering why they eat so and who. 이거 약간 이거 스트로만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맞다 하니까? 네. 순서만 바꿨었네? 네. 19개.
다수결로 할게요. 자, 아까 하던 모의고사 이어서 하자, 손. 자, 구문독해를, 차라리 구문독해를 하자, 손. 아무도 안 드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자. 응답하니, 아마추가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질, 질, 질. 어? 보라책을 안 봤잖아. 왜? 보라책을 안 봤다. 보라돌이. 지금이라도 주세요. 얘들아, 나는 구문독해를 하고 싶다, 손. 나는 모의고사를 이어서 하고 싶다, 손. 쉬고 싶다,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아, 둘 다 해요, 그러면? 자, 모의고사 이어서 손. 구문독해 손. 뭐야, 이 인간들은? 이거 아니죠? 뭐야? 뭐라고 돼 있어? 3이야? 4요. 3인데? 아니군요. 너 안 맞았어? 네, 블랙라벨에 꽂혀있는 채로 제 합격자가 있을거예요. 블랙라벨도 안 맞았어? 네. 너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음이 문제니까 문제 풀어와. 아, 맞아요. 그냥 그거 풀어. 네. 그럼 등록할게요. 목사님 괜찮은. 제 책 안 맞았대. 그거 안 맞았대. 자, 근데 모의고사 하면은 괜찮아. 사실 내가 모의고사 하면은 너한테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너네한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피하나 는다는. 그래서 그냥 이걸 할게. 아이가 모의고사 하게 될까봐 내가 아까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하면은 해석할 게 하나 더 느니까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근데 모의고사 해석하면 근데 모의고사 해석이 더 어려, 더 짜증나지 않아? 자, 구문독해 46쪽이에요. 한숨 쉬지 마세요. 응? 저 죽여. 아, 왜 이래? 의도해 보이진 않는데. 아, 진짜 하나씩 놓고 오는 거 뭐야. 어허. 소리랑 붙어서 봐. 소라, 얘가 맨날 너 단어장 빌려주니까 이거 같이 봐줘. 1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붙어서 봐. 야, 뒤로 가, 책상. 책상 뒤로 가. 아, 의자만 가, 괜찮아. 소리 붙어. 아니, 그냥. 나 그렇게 붙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자, 얘들아, 주격 보어인데 우리 그때 했었어. 기억나지? 주어, 동사, 보어 있으면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무슨 사였지? 명사 올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올 수 있었지? 형용사 올 수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뭐 올 수 있다, 보어 자리에? 명사, 단어, 구, 절. 이거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 단어, 구, 절 아니면 단어, 구. 요렇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자, 46쪽에 이제 1번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보자. 자, 1번 문장 이제 첫 번째. The first step. 이게 당연히 주어겠죠, 여러분. 선생님, to 뒤에 왜 ing가 나와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에요? to 부정사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치? 자, 요 to가 뭔지 맞춰보세요. 뭐죠? 윤찬아, 이 to는 뭐죠? 안 보고 있다 걸렸죠? 이 to는 무슨 to일까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럴 수가. 럴수, 이럴 수가. 아무래도 오늘 우리 반 숙제를 두 배로 내야겠어요.
형용사투라는 게 있을까요? 야, 비웃지 마. 너 잠깐 은우야. 은우야. 은우야, 윤찬이 상처 받았어. 오늘 일기 써, 얘. 두 번 상처를 줬어? 아, 얼굴 빨개지지 말고. 아, 울지 말고. 괜찮아. 아, 윤찬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뭐야? 이랬는데 본인도 못 맞추면 진짜. 한의사요? 아. 아, 갑자기 윤찬이가 형용사라고 대답한 타이밍에 다른 게 생각났다. 그럴 수 있나요?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너 친구들이 괴롭힌 거 아니야. 친구 하나가 괴롭힌 거야. 친구들이 괴롭힌 거 아니야. 또 집에 가서 엄마 나 왕따야 이러지 말고. 자, 당을 왜 갑자기 막 마약 먹듯이. 자, 소라, 이 투는 무슨 투? 솔까지 대답 못하면 이제 보강 갑니다. 못 줘라고. 이 투는 무슨 투? 지우 지금 답답해하고 있다. 쟤 안다. 최종 보니까. 지우한테 요청합니까? 자, 지우야 무슨 투 갑니까? 왜 아는 표정 지었어? 알지? 라고 하지 말고. 아, 빨리. 아는 표정인데. 전치사투죠, 그쵸? 전치사투예요, 여러분. 전치사. 왜 그래요? 아까부터 이상해. 전치사투. 전치사투고, 얘들아, 전치사투는 당연히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거고요. 해석이 돼요, 해석이.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로. 화살표 느낌, 화살표. 어디, 어디, 로. 윤찬아, 윤찬아. 머리에다 잘 적었어? 손에 적어가. 손에 적어가서 집에 막 가서 마저 적어. 자, 그러면은 거기 볼게요. 첫 번째 단계. 투 메이킹 어 드림 컴 트루. 발음이 왜 그래 나? 자, 그 꿈이 이루 드림 컴 트루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드림스 컴 트루 막 이런 거.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의 첫 번째 단계는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전치사 2 의미 살리면 것으로의 첫 번째 단계는 is입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이거 표시해 놓을게요. 주어랑 보어랑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즉 to have a dream, 꿈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 눈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어 자리에는 여러분 뭐 나왔냐면요, 명사 9 중에 to 부정사 9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갈게요. 야, 책을 안 봐? 그러니까 아니 같이 보고 있다면서 등에 눈이 달렸나 이씨. 잠깐 다시 봐봐 앞에. 자, 2번 뭐라고 써있어 읽어봐. 같이 보고 있다며. 아니 빨리 봐 이씨. 자, 2번 볼게요. 윤찬아 읽어. 발음 굴려. 아까보다 더 안 굴리는 것 같은데. 자, 윤찬아 주어가 어디 있어? 자, 전치사 명사 묶어. 어디 있어? 옳지. Sturdy 견고한 막 이런 동사 어디 있어? 옳지. 보어 어디 있어? 뒤에. To record sea level changes. 요게 보어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볼게요. 그러면은 주어랑 보어랑 눈으로 표시해보자. 눈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아요. 보어 자리 지금 뭐 나온 거야? 명사 9. 투부정사 9가 나왔어. 자, 그 연구의 목표는 였다. 연구의 목표가 뭐랑 똑같아?
기록하는 것. 해 수면, 얘들아, sea level 하면 이제 해 수면이에요. 해 바다의 높이. 그러니까 해 수면의 변화를 기록하는 게 연구의 목표. 알겠지? 자, 3번 볼게요. 자, 윤찬아, 읽어봐. 책 안 가져온 별이야. 잘했어요. 자, 윤찬아, 주어 찾아봐. 응, 동사 찾아봐. 보어 찾아봐. 옳지, 잘했어. Every morning 부사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보어 자리에 지금 뭐 나왔나 찾아줘. 보어 자리 뭐 나왔어? 보어 자리 명사 뭐 나왔어? 나 그런 나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으로 보지 마. 보어 자리 명사 뭐 나왔어? 명사 단어야, 구야, 절이야? 너예요! 구요, 오케이. 구. 명사 구 나왔죠?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중에 뭐 나왔어? 동명사 구. 그래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허비가 는으로 표시하세요. 조깅하는 거래요. Along the lake, 호수를 따라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소라 읽어줘. 잘했어요. 윤찬아, 책 안 보니? 자, 소라, 주어 어딨어? 동사는요? 보어는요? 네, cleaning out, 청소하는 거요. 거대한 차고를요. 차 저장소.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너무 다 쉽잖아. 야, 이거 니네가 해와도 되겠다. 이거는 해오고, 잠깐만 숙제 내줘. 소라, 너는 범위 시험 범위 몇 과야? 모르겠어요. 몇 과 진도 나가? 지금 1과요. 오케이. 은우야, 너는 몇 과 진도 나가? 저희 지금 4과. 너네 1사 이렇게 되려나? 아, 3사고요. 기말고사가 1, 2, 3. 아, 3사래? 네? 3사야? 네, 3사. 야, 4, 3이 3사잖아, 그치? 네. 놀랬네. 3사. 도장은 3사. 지수야, 너네 어디 나가? 1과 나가? 지후야, 너네 몇 과 나가? 1과. 너는 1, 2 할 것 같지? 1, 2 한대. 지구랑 윤찬이랑 오늘 단어를 아주 잘 봤네요. 소라 13개라고? 그렇다 치죠. 13개 넘었었어 아까? 네. 몇 개였어? 19개? 네. 오 마이 갓! What the? Hell is going on. 야, 뭐야? 건설. 네. 공부 안 해. 이거 완전 스타. 네. 아, 축하해.
여러분 다음에 모의고사랑 이걸 부모님이랑 가져오십시오. 아직 내신 안 들어갑니다.